안녕하세요. 아이 좋아, 눈 좋아. B&B 강남밝은 세상학과 나건우 원장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을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뇌졸중이지요. 발병 즉시 사망할 위험도 매우 높고 회복된다 할지라도 심각한 후유증으로 평생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서운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 눈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 눈이 보내는 뇌졸중의 신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시야의 일부 혹은 시야 전체가 갑자기 어두워지고 잘 보이지 않다가 몇 분 내로 다시 회복되는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일과성 흑암시라고 표현하는데요. 뇌로 혈액 공급이 잘 되지 않는 일종의 뇌 허혈 상태로 뇌졸중이 임박했다는 응급시동입니다. 특히 이런 일과성 흑암시와 함께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또 심각한 어지럼증이 동반된다면 더욱 위험한 징조이고요. 바로 응급으로 뇌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일과성 흑암시는 한쪽 눈 혹은 양쪽 눈에서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대개 몇 분 내로 다시 회복되기 때문에 자칫 별 문제 아닌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과성 흑암시를 경험하신 분들은 같은 쪽 경동맥이 딱딱해져 막혀있는 경우가 흔하고요. 따라서 뇌로 피가 잘 가지 않기 때문에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이 경동맥을 막고 있는 혈액 덩어리가 떨어져 나와서 눈으로 가면은 실명하게 되는 것이고요. 뇌로 가면은 뇌경색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이런 일과성 흑암시를 경험하신 분들은 즉시 눈과 뇌에 대한 정밀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눈이 보내는 뇌졸중의 신호, 그 두 번째는 바로 복시입니다. 즉, 두 눈을 떴을 때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 복시는요, 뇌신경 마비를 시사하는데요. 1번부터 12번까지의 12개의 뇌신경 중에서 3번, 4번, 6번 뇌신경이 이제 눈의 움직임을 담당하는데, 가령 운전하시다가 차선이 둘로 겹쳐 보인다든지 아니면 사람의 얼굴이 둘로 보일 수도 있겠죠. 이런 현상들은 이 3번, 4번, 6번 뇌신경 중 적어도 하나의 이 뇌신경의 기능 이상을 의미합니다. 특히 3번 뇌신경이 마비가 된 경우라면은 갑자기 눈꺼풀이 아래로 처지는 안검 하수가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와 같은 뇌신경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은 이것은 뇌로 혈액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는 뇌허혈이나 뇌경색 또는 이 뇌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뇌동맥류나 뇌종양처럼 뭔가가 뇌신경을 누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즉시 뇌검사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눈이 보내는 이 뇌졸중의 신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Time is brain이란 말이 있듯이 뇌졸중은 정말 이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드리는 이 증상들, 갑작스러운 이런 시력이나 시야의 소실, 그리고 둘로 겹쳐 보이는 복시가 발생한다면 지체 없이 병원에 가셔서 정밀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아이조아는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